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가끔은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하늘하늘 나비가 날고요. 여름에는 초록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스치는 한 줄기 바람이 참 좋지요. 가을에는 드넓은 하늘과 그윽한 국화꽃 향기가 참 좋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 속에 정신을 맑게 하는 싸한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법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안에 풍성한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삶 지금 과연 이 시를 읊을만한 삶인지요? 누리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김상우 목사님입니다. 누가 만들었나? 누가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요? 누릴 때 행복합니다. 이런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으니까요. 누리십시오. 예. 우리 건강한, 요즘은 이제 그 성공, 뭐 큰 교회, 이거보다 건강한 교회 이슈가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건강한 몸도 건강해야 되죠. 예,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가치관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긴장을 푸는 비결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최소 한 번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라. 예, 이렇게 뭐 그냥 차도 누구와 뭐 이렇게 교제할 때만 마시지 말고 혼자서라도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나의 삶도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바쁜가, 예, 내가 왜 힘든가 이렇게 한번 여유 있게 혼자서 차 한 잔 또 해보고 그런 여유를 갖는 것,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라. 아, 한국 사람들이 요 대화 방법이 좀 잘 안 되는 것,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말하는 훈련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저는 애에서 누가 말을 꺼내면 그냥 말하다가도 이렇게 중단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하다가 또 무슨 이슈가 나오면 탁 그냥 나가게 되고.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예. 세 번째, 많은 책을 속독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을 요하는 책이나 기사를 읽어라. 요즘은 난독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이 좀 길면 아예 안 읽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글, 책, 이런 거 좀 읽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번째,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즐기며 먹어라. 허겁지겁. 예, 뭐 우리 못 먹던 시절에 형제들 많이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뺏기기 전에 빨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버릇이 돼서 평생 빨리 먹는, 예, 저도 음식을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예, 이 맛을 즐기면서 먹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집에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조용한 장소, 예. 공간이 그럴 만한 공간이 된다면 참 더없이 좋겠지만, 아니면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든지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예. 여섯 번째, 계획 없이 한가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라. 야, 현대인들이 여기 참 쉽지 않은데 꼭 계획해서, 물론 계획도 해야 됩니다. 요 시간만은 방해받지 않으리라.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토요일 날 아무도 안 만나시더라고요. 예, 주일 날 말씀 전하는 준비를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저는 지난주에 갔던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한 게 방해될까 봐서. 계획도 필요하지만 계획 없이도 한가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이 일 중독에 빠지다 보면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일 중독이에요, 여러분. 일곱 번째, 공부나 일 외에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공부나 일 외에 삶을 풍요하게 할 수 있는 뭐 음악 감상. 요즘은 음악 감상실이 없지요. 예,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풍광을 바라보고, 저는 사진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예, 풍광을 바라보고, 예, 감상하는 것도 좋지요. 여덟 번째, 달력에 의해 살고 시기에 의해 살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홉 번째, 미리 다음 일을 걱정하지 말고 현재 일에 집중하라. 예, 요게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괜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걱정하는 게 우리의 그 모습이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현재 일에 집중하라. 지나간 일도 잊어버려라. 마지막 열 번째, 지나치게 경쟁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예, 여러분, 인생을 즐기려면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예, 미국에 살면서 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네,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역자들과 자꾸 이렇게 경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경쟁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예,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수가 많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들리는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내 사역에만 집중했을 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게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곡의 찬양 나눌게요. 먼저 나는 행복해요, CBS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 가운데서 듣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암센터 의사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게 됐답니다. 남의 암을 고쳐주던 의사에게 암이라니 참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예,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암이 사망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 암에 대한 절망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다. 희망이 그 이유라는 말이죠. 제가 미국에 살았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예,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일을 하다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냥 한답니다.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딱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인생이 다 끝나죠. 예, 막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예,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일로 예, 인생을 그냥 마감하는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암에 대한 절망, 예.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이지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암이라면 예. 수술하지 않겠다, 치료받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부르실 때까지 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삶을 정리하다 가겠다. 막상 닥쳐보면 그렇게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요. 예,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예, 모습입니다. 가치관이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도 크리스찬이죠. 예. 재미교포 중에 정범진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알렉스 정이라고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분은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답니다. 법과 대학원 대학 재학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살까지도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 퀸즈 공원 묘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미국은 이 묘지가 도심 안에 있습니다. 예, 그냥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 공원 묘지가 눈에 들어왔는데 문득 죽은 자보다도 내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심령을 때렸다는군요.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음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요.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증인으로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예,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가 된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바로 희망이고 희망의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곡의 찬양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 모습 이대로 JJ의 찬양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날들 삶이 힘에 겨워서 울고 싶어질 때 세상 허위 속에 위로받았었지 음영 시간 속에 헤매이던 날 나 혼자만 힘들 거라는 안일함 속에서 세상 원망하며 살아왔던 날들 내 모습이 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을 가르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클래식 음반 가운데서 함께 했습니다. 잠언 3장 21절 24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네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 하나님의 말씀인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혜를 지키며 떠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풍성해지고 목에 장식이 된다는 말씀은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을 말씀으로 이어나가는 것,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사는 것, 예. 그 삶이 존중받는 것이지 교회 직분이나 헌금 많이 한 게 존중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미래가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인 완전한 지혜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복 두 번째가 우리의 미래가 평안해진다는 것.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에 평안이 가득해지는 것은 말씀 때문이죠. 말씀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이나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발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이 완전한 지혜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보호의 복, 복, 보호의 복.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예.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때 잠이 달게 된다. 왜냐하면 밤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탄의 방해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또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던 사람들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사자굴에 가두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굴에서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모두 싹 치워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사실. 대적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기다려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보호받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그래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지혜의 말씀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찬양이 어울릴 것 같아서 들려드립니다. 저희 다이코 연하단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카네기가 강철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앤드류 카네기 사무실에는 그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걸려있다는군요. 볼품이 없는 그림인데 모래사장에 나룻배가 있고 그 배 안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뒹굴어져 있는 그림. 예. 바닷물은 썰물이어서 물이 다 빠져버렸고요. 배 주위에는 온갖 쓰레기가 있고 배는 모래사장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그림이랍니다. 카네기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얻은 이 그림을 아주 귀중한 보물처럼 아낀다고 하는군요. 아꼈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그림 속에 나룻배 밑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네. 카네기 그림을 볼 때, 카네기가 그림을 볼 때마다 그 그림 속에 있는 낡은 나룻배가 현재의 초라한 자신의 모습 같지만 언젠가 밀물이 밀려오면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만 바라보죠.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게 될 밀물을 기다리게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는 밀물을 기다립니다.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올 밀물을 기다립니다. 예.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도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아픔, 예,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밀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나눌까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김명식과 조하문 목사님이 불러주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신영원 권사님의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는 이입니다. 잠들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저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해보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게 다 이유가 나 때문이고 뭐 솔직히 좀 그 나름 순수하게 정직하게 사역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더러운 게 참 많더라고요. 나중엔 깨닫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오죠.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고난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고뇌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통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구속자를 예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경험한 하나님. 고통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죄인인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의 죄 때문이지요.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상처가 말끔히 끝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다른 방법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이 환상을 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나 이렇게 찬양하면서 간증할 때나 메시지 할 때 여러분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저 성경에 써 있는 단순한 얘기를 전하는 차원. 물론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제 삶의 경험입니다. 저는 죽음의 위기에도 서봤고요. 의사가 뭐 고칠 방법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도 봤고 귀도 멀어봤고 집도 잃어봤고 수많은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나름 순수하게 그리고 열성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온다고 잘 해왔는데 왜 이럴까. 근데 나중에 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나를 다시 정화할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멋진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는 곽재영 목사님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윗과 연하던 황공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염려치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